그러면은 그내집 마련이 차원이 아니라 보통 경매를 하겠다는 건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그냥 돈을 버기 위한 목적으로 경매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하는 게 좋은지,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은지, 오피스텔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땅을 하는 게 좋은지, 뭐 특별히 좀 눈여겨볼 물건의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그 자기 종잣돈 규모랑도 좀 다르고 이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지 없는지 되게 여러 가지를 아, 고려를 세금 해야 또 돼요. 여러 개 복잡해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서 살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요즘에는 올해 안에 계약을 하고 상생임대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들어가서 살수 있으면 입주 많은데 싸게 낙찰받아서 들어가서 살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사가 쉽지가 그쵸, 그쵸.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살면서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건지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집이 있다. 집이 있는데 그러면 이사를 갈 집을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사를 못 가니까 그냥 사팔사팔 하겠다. 그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를 사팔사팔하는 건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대신에 세금을 안낼순 없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살면 대신에 이제 불편함이 있고 원리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들어가서 안 살면 원리금 부담을 내가 안 해도 전세로 맞추면 되니까 그쵸.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지금 뭐 이미 집이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상가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오피스텔은 좀 약간 애매해요. 뭔가 양도세에서는 또 주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상가라겠다. 그러면 또 상가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 상가 잘못 받으면 상가집 예, 간다 그런 맞아요. 얘기. 예, 맞아요. 저 2003년도에 분양받은 상가를 한 번도 임대를 맞춰본 적이 없는 수강생이 계셨어요. 아, 진짜요? 아, 이제 막 자기소개 할때 얘기하잖아요. 2003년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 사모님 선물로 그 자기 용돈 쓰라고 사주셨는데 여태 한 번도 임대를 맞춰본 적이 없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APN 같은 거 있잖아요. 뭐뭐 구분상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신촌에 있는 거였는데 두개 살라다가 사모님이 한 개만 사라 그래가지고 한 개만 샀는데 두개 샀으면 망할 뻔했다고.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른 거는 또잘 되신 거예요. 그거 한 개는 안 됐지만. 그래서 뭐 모태공신 아, 진짜 그런 용어를 쓰나요, 진짜? 모태공신이라고 해요. 처음 그렇구나. 들어보셨어요? 예,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태공신이래요. 집에 가서 얘기하셨대. 자기 그런 걸 모태공신이라 그러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웃음이 나와? 아, 그치, 그치. 웃음이 나와? 그치.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잘 상가를 잘 모르는데 상가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또 조금 분양상가 많이 위험합니다. 그쵸. 분양상가는 이게 동선이 아직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가는 또 보이거든요. 자리 잡은 거 그다음에 중심 상가보다는 이제 집 주변 근린 상가 이런 거는 좀더 안전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수 있고 또 요즘에 무인으로 세팅도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무인 카페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많죠. 토지도 뭐 지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개만 잘해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잘해도 그냥 그거를 좀 뾰족하게 잘하면 그냥 나 하나 정도 먹고 살 정도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제일 쉽게 시작하는 게 주택이에요. 그쵸, 왜냐면 예. 시세 조사가 그쵸, 그쵸. 쉽잖아요. 거래도 좀 편한 편이고 이제 뭐 매매가 안 되면 전세로 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주택을 좀 제일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주택 말고 다른 거 하시려면 공부 좀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한때
짠테크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돈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책에서 이제 종잣돈 모으지 말라고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 모아야지. 네. 모아요. 네. 종잣돈 모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모이는 액수 자체가 너무 작으면은 이 종잣돈 모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기회를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종잣돈을 모으는 것과 그 요즘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도 하고 한편에서는 그 명품 하울을 하고 네. 뭐 삶의 질 수식 상승한다고 막 뭐 쓸데없는 거를 예. 막 또 막 추천해. 네. 뭐 저런 것까지 있어야 되나? 네. 싶은 거를 막 추천해요. 네. 근데 네. 이제 너무 극단인 거예요. 저는 필요한 건 자연스럽게 지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되는데 이 부부 사이에 만약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비를 너무 쫄라매잖아요. 그럼 한쪽이 새해요. 그러니까 몰래 빚이 늘어나다가 네. 이렇게 뻥 터지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아~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모아야 되니까 쓰지 마. 안 했었어. 이랬는데.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쵸. 말을 못하고 그쵸 몰래 쓰는 거죠. 몰래 쓰다가 이제 근데 그것도 서로 막 부둥켜안고 우르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빚이 계속 상대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뭘 이렇게 막 쇼핑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네. 생활비인데 아. 조금씩 모자라서 쓰다가 아. 그거 메꾸려고 또 이렇게 네. 하고 하다가 이게 네. 이제 몇 천만 원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너무 그 고통을 주면서 이 이제 절약을 하는 것도 네. 배우자한테 싸워 많이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 잠깐의 고생을 할 수 있지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리고 짠테크를 또 많이 하게 되면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못 써요. 그렇죠. 예. 이 이제 이 돈을 지출을 하는데 고통을 느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절약을 하셔서 모아야 되는데 이 네. 모이는 금액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네. 이 정도 되면 1년 모으면 몇백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 레버리지라는 책 있잖아요. 네, 네. 뭐 책에 예. 있어요. 그 한 달, 1년 내내 모아서 뒤돌아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라게 될 거다. 네.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은데 1년 모아야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값 생각하면은 이거 모아서는 안 되죠. 예, 못 사요. 예. 그래서 그 좀 이 지출을 줄이는 기간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청약저축도 종잣돈 때문에 깨는데 그 청약 선생님 그러면 좀 청약저축 그냥 깰까 봐요. 어차피 청약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청약 몇억 넣어놨냐고 크게 못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 저기 대출로 뺄 수 있으니까 그거 유지를 해라. 남들 구득 그 가점 높은 사람들은 안 될 때도 그냥 안 깨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가점이 높은 거다 해서 최대한 좀 지출을 물론 필요 없는 거 절대 사지 말아야 됩니다. 네네. 필요 없는 거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너무 지출로만 하다 보면은 이제 시야가 많이 닫히고 그 쉽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서 네. 지출을 줄인과 동시에 돈을 버는 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잣돈 모으지 마라. 이게 좀 네. 그런 의미예요. 아 그러면 유의미한 종잣돈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적었어요? 지금 그 사실 뭐 제가 경매 강의를 하지만 네네. 분양권 같은 거는 새 아파트 계약금만 주고 사는 거 네.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사실 분양권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경매로 하면 더 작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네. 소환에 2천만 원에 서울 빌라 낙찰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 3억 3천짜리를 2억 2천에 받았어요. 대출이 얼마 나면 2억 나왔어요. 오. 왜냐하면 낙찰 에게 70%가 대출 한도예요. 근데 66%를 받았어. 그러니까 70%라면 야. 낙찰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낙찰가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천만 원으로 2억 2천에 낙찰 받아서 대출 2억 했는데 네. 전세가 3억이거든요. 아, 네.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죠. 사실은 더 적은 거로도 할 수 있는데 더 네. 적은 거는 뭔가 집을 하기에는 네. 금액이 많이 작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1천만 원 이하가 되면 멀쩡한 어떤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집은 안 되니까 지방. 네. 그 지방은 좀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수인지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은 유의미한 금액이고 이걸 뭐 당장 뭐 어디 넣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돈이 있어야 또 공부가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네. 또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 저는 경매를 가르치지만 기회가 청약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기회를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뭔가 내가 유의미한 투자처를 찾고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 한 달에 뭐 50만 원 저축 아끼고 해봐야 네, 네. 1년이면 600인 거고 오늘을 모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종잣돈을 뭐 아껴서 모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출을 받아서 빨리 해서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종잣돈을 안 모은 거잖아요. 사실 그냥 모아서 이제 전세가 네. 있었던 건데 네. 여윳돈을 사실 전세까지 빼서 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하려고 했으면 경매를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뺐을 때는 전세 이자보다 내가 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데 네. 새벽마다 잠이 안 오고 그랬었어요. 나 이거 실패하면 전세집도 그쵸. 없는데 네. 돈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빠져나가. 네. 그 손에 모래 치면 네. 살살 빠지잖아요. 네. 나는 되게 꽉 쥐고 있는데 그래서 살살살살 없어지더라고. 처음에 4천만 원이었는데 네. 계속 없어져. 되게 많이 초조한 습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아무거나 빨리 막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조급함도 있었고 많아요 그런 분들. 여태 투자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막 그쵸 그쵸. 뭘 낙찰 막 받아야 돼. 또 조급한 마음에 이제 네. 이상한 거 투자를 하느니 그냥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종잣돈 모아야죠. 요즘에 막 배민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잠깐은 할 수 있는데 계속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종잣돈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잠깐 이렇게 바짝 고생해서 모으고 그 뒤로는 투자를 그 배민보다 경매가 쉽거든요. 아 그래요? 배민으로 5천만 원 벌으려 그러면 얼마나?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해야 돼요. 그쵸. 그거 경매로 5천만 원 버는 거랑 알바에서 5천만 원 버는 거랑 난이도를 보세요. 그 정도 노력하면 경매로 5억 벌어요. 오 와. 근데 많은 네. 그 매일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 경매 학원 다니고 이제 뭐 경매 책을 읽어보는 게 네. 사실 이제 권리 분석 부분이잖아요. 네, 뭐 맞아요. 워낙 용어도 어렵고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책에서 이제 이 권리 분석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네, 뭐 어떻게 네.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네, 네. 인수되는 게 없고 소유자 점유인 것만 확인하면 네. 사실 저는 30초도 안 걸려요. 로딩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네. 페이지가 열리는 네. 시간이 더 네. 걸려요. 그렇게 해서 사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입찰자들한테 숨기지 않거든요. 근데 입찰자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써 있는 것조차 확인을 안 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중개사 위험한 거를 숨기고 네. 막 중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법원이 매각을 하면서 입찰자들한테 뭔가를 숨기고 매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위험하다고 써놨는데 그걸 네. 입찰자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입찰을 왜냐 공부를 혼자 해가지고 그 뭐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네. 조금 이거는 위험한 건데 물어볼 네. 데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황당한 경우 많아요. 거기 다 써있거든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 근데 막 입찰해요. 경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아.
다 이제 매각 명세서만 잘 읽어봐도 뭐 우리가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돈을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이런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대한민국 법원이 이거를 제일 높은 가격에 팔아서 채무자는 빚을 갚고 채권자는 돈을 받고 낙찰자는 잘 쓰기를 원해요. 네. 잘 쓰기를 원해서 아무 문제 없이 소유권을 전해주는 걸 목표로 하는데 물건에 따라서 법원이라도 정리를 못하는 권리가 있을 수가 있어서 거기다가 위험하다고 써놔요. 근데 그걸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경매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 강의를 특히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많은 시간 동안 왜 뭘 대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써있다 하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강사가 너무 많이 알면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희한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주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수 강사님들은 일반 물건을 잘 안 하시고 특수 물건 어려운 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거를 막 다 배우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일반 물건 안에서 80% 정도 그 안에서 하는데 아, 고수도 많은데 이제 내가 초보가 경매 권리분석 책 읽고 강의 들어서 언제 수익 내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수는 초보가 들어가는 물건 입찰을 안 해요. 초보는 다른 초보랑 경쟁하는 거예요. 고수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고수는 그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초보한테도 기회가 있는 이유는 고수는 고수의 수익률에 맞는 물건만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 입찰자들의 물건을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경매책 읽어보면은 이제 그 명도 부분 설명할 때 뭐 조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이제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구구차 부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도하면 이런 사람들 다 만나는구나.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인터뷰하면서 여쭤보면은 그런 경우는 진짜 뭐 20년 하신 분들도 손에 꼽는 거지. 한 번도 못 봤어.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 네. 특이하니까 이제 강사 무용담으로 재미있으라고 든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소유자가 이제 시달리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제 뭐 아파트나 이제 주택을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이 집에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사는 집 경매가 좀 가장 쉽다. 이거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 이제 법은 사람을 채권자도 보호하고 채무자도 보호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채무자가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는 채권자가 약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보호를 하는데 소유자가 사는 집은 소유자가 자기가 집을 살려고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서는 갚지 않은 거예요. 그 은행이 이 빚을 안 갚으니까 팔아서 갚아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한 게 이 그 경매 사건이죠. 소유자가 산 사건. 그러면은 이걸 팔아서 갚는 게 옳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갚게 하고 이 소유자는 이 낙찰자에게 별도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깔끔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강의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것만 가르치는 데가 이제 경매 이제 일반적인 퍼블릭한 경매 강의예요. 소유자가 사는 집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매 조금만 공부해야 된다. 뭐 경매 공부 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 썸네일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 경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물건이 있고요. 제대로 해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물건인지 안 해야 되는 물건인지도 못 골라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입찰을 하시면은 괜찮죠. 법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 이 소유자는 갚지 않으면 집을 처분해도 좋다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팔아서 갚는 게 옳다. 대신 낙찰자한테는 비워줘라. 네가 이거 갚겠다고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이거 매각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비워줘라. 이게 그 물건의 그 히스토리예요. 그 이제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권리를 딱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나 이제 보증금 넣어놨으니까 내 돈 달라고 이제 배당 요금 기일을 적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배당 요금 신청하신 분도 있고 네. 신청하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죠. 네. 일단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은? 일단은 임차인이 네. 잘 살고 있는데 네. 잘 살고 있는데 대출이나 뭐 압류 이런 네. 채권이 있는 경우에 네. 이런 임차인은 선순 임차인이라고 해요. 내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네. 잘 살고 있는데 네. 전신고에서 확정일자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추후에 대출이나 네. 어떤 채권이 있었다. 그 임차인이 네.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임차인은 법이 보호를 해요. 네. 그러면 보호를 한다는 거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고 네.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네. 법원에서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까지 받을 수 그쵸. 있고 계약기간 같은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법원이 물어봅니다. 경매로 이거 매각할 건데 배당 요구 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서류를 보내요. 네. 그럼 이때 임차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배당 요구를 하면 네. 저는 이사 나가겠다는 뜻이요. 임차인은 네.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줍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임차인의 배당은 자신의 거주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네. 전세로 들어오자마자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한테 무조건 배당을 해준다. 네. 사람들은 배당을 해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난 더 살고 싶은데 네. 경매로 넘어가니까는 계약기간이 유지가 안 되고 바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금 안 하면 네. 나는 계약기간을 충분히 살겠다는 뜻으로 돼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갭투자처럼 네.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인수하는 상태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는 건가요? 인수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네. 사실 그러면 갭투자가 되니까 임차인 네. 보증금 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빼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차인 보증금 3억이다. 네. 아파트가 5억이다. 네. 임차인이 배당요구 안 했다. 네. 나 계약기간까지 살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경매로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에 받아야 됩니까? 그 일단 3억은 줘야 되는 거니까 3억 빼놓고 2억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감정평가가 얼마에 되냐면 5억에 되거든요. 5억에 했는데 아무도 입찰 안 하고 네. 뭐 그다음에 70% 지금 네. 3억 5천. 네, 네. 그 3억 5천에 누가 입찰한단 말이에요. 네. 5억짜리 3억에 파는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입찰 보증금 3억 또 줘야 된대. 네. 그럼 미납 파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본인이 공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아니,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살겠다는 의사를 이제 내비친 거다라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걸 계산해서 했는데 그래서 뭐 자본금 상황 이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나 낙찰받으니 갑자기 나가겠다고 돈을 달라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나간다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 그 묵시적 갱신 이런 거 없잖아요. 뭐 한 달 전에 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